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언론은 알아야 바꾼다 제5회 힘차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월요일 정직원 김성애고요. 예. 오늘 김남국 후보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김남국 후보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자, 국변 오늘 못 오신데 못 오셨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요, 그냥.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받고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뭐 이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가지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스피커폰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아, 진짜 그럼 소리를 좀 키워서.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네 이제. 예. 예, 잘 들리죠? 예. 아, 네, 네. 국변 뭐, 네. 뭐 인사하라고 김성애 소장님이 네. 예, 우리 시사타파 그 예. 어디에 출마하셨어요?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 정직원. 형님 잘 지내시죠? 네네. 네. 본인 네, 출마 지역 저는... 얘기하라고. 아, 예, 예. 그 안산 단원구 의뢰 지금 전력 공천을 받았고요. 이제 어제 당으로부터 정식 결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사드리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예. 이제 끊을게요. 아, 예, 아, 벌써 끊어요. 오늘 아니, 그러면 한마디 하려고? 아니요, 뭐 특별한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세요, 그럼. 아, 네, 그 진짜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진짜 그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그 우리 민주진보 진영 특히 시사타파 구독자 여러분들 또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또 여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반드시 여기서 절박하게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 지역구 김순자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는 박순자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 박순자 의원 죄송합니다. 박순자 의원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반드시 혼신을 다해서 탈환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예, 전화 출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신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우리 김유진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어떻게 조선일보 오시느라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아, 근데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네, 왜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조선일보 얘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 얘기 네. 지금 우리 그 소장님은 조금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저는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조선일보의 누군가와 두뇌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안티조선에서 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무슨 기사나 칼럼에 한 줄을 넣는 거예요. 반응을 보일 때? 네, 그런데 그 한 줄이 우리만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누군가와 두뇌게임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심리를 읽고, 예, 심리를 읽고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 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그냥 그 보도를 좀 보면 어떤 지금 상태인가 이런 게 약간 눈치가 네. 좀 보여서 네. 네. 네, 기분이 좀 나아졌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메시지부터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메시지 얘기하니까 우리 옥중 메시지 빼놓을 수 없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 옥중 메시지로 언론이 시끄러웠고 예. 근데 신기하게 4월 정도 지나가니까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네. 최민희 의원님 그 처음에 그 옥중 메시지 나왔을 때 이게 유영아 공천 달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봤는데 그래서 막 댓글은 나오고 뭐 이제 뭐 저기 뭐 신내림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걸 맞추시냐 했는데 결국 실제로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예 4월 만에 왜 이 메시지가 더 이상 보도가 안 되는지 이 부분하고 유영아 그러니까 메시지 의미 이런 걸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제가 그것만 정리하자면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들고 나온 순간부터. 아, 이건 유영아 공천 달라는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아마 MBC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느낌인데 틀릴 수도 있다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바로 그 공천 신청을 미래한국당에 해갖고 저도 사실은
이게 놀랐다고는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속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대구 경북 미래한국당의 대구 경북 공천이 있고 거의 이제 친박 일부가 공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막이 내린 것 같지만 뒤에서는 부지런한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공화당 쪽에서 미래통합당에 그 연대를 논의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안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로 놓고 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겉으로는 멋있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늘 메시지를 내면서 속마음을 어딘가 숨기잖아요. 그래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여라. 그 말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듯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달라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소위 태극기 세력도 힘을 합치라는 얘기는 거꾸로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천에서 배려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형국이라 제가 또 하나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조금 있으면 박근혜 2차 옥중 메시지가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에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던 건데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인 장성철 씨가 네.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뜻이라면서 비례대표 6명 명단을 하달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폭로한데 뭐 저희가 사실관계 없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강효상, 유민봉, 최연혜, 신보라, 김현아 의원 등 6명의 명단이 하달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비례 순위가 뒤집히면서 이것이 현실화됐다라는 폭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본인 사람 꽂는 어떤 이런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면은. 보스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아 박근혜 가문, 박정희 가문이 아직 힘이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박근혜는 옥중에서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국은 일산에서 또 전략공천을 받아서 네, 네. 출마를 하게 됐죠. 뭐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요. 우리 김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상황을. 뭐 저는요 일단 그 옥중 서신을 보면서 참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됐지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2008년 5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광우병 촛불이 활활 타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6월 초에 노사모들 모임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협상이 좀 잘못됐더라도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더라도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권 퇴진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이 이걸 이제 악용한다. 정권 퇴진 주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지금 좀 있으니 실제 재협상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국회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6월 초쯤 되면 정말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광장에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나오시면서 밤만 되면 청와대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시민단체가 시민들한테 어떤 리더십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내가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청와대 진격하고 이러는 거 별 효과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이분이 나라와 국민을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MB가 밉다고 정권 퇴진 투쟁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권 퇴진 투쟁하지 마시고 청와대로 가지 마시고 협상 잘 되게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하는 행보는 정말 너무 대조적이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본인 정치적으로 본인 살자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한 대통령이 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에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옥중에서 내는 행위 자체가 나 여기 있다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박근혜 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하다 보면 박근혜라고 하게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게도 되는데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전두환이라고 말하고 전두환 씨라고 말하고 아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기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더니 어떤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선거 개입으로 대법원 판결 끝난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위는 박탈되고 박근혜 씨가 맞는 거죠. 그 의원님 아까 전에 얘기해서 잠깐 빠졌던 분이 그래서 사흘 만에 사라진 이유도 좀 설명을. 아, 그 사흘 만에 사라진 이유는요. 네. 제가 목적 달성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언론 보도를 일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친박당으로 확 굳는 이미지가 생길까 보수에서 일부러 그 얘기를 짧게만 흘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가 박근혜 씨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첫날 반응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가무판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미래통합당의 최대 주주가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죠. 예. 그런데 전문용어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박근혜로부터 도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 태극기 세력이 온전하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마음을 안 열었단데 공개적으로 최대 주주인 박근혜 씨가 저렇게 공개 메시지를 내주고 사실상 미통당 중심으로 합쳐라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게 그 뿌듯하겠습니까? 드디어 인정받은 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그 다음날 즉시 당 내외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탈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반응이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용해진 것은 결국 유영하 변호인의 공천 신청으로 그냥 모두가 확 알아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3일 천하로 빨리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DJ도 옥중 메시지 낸 적 있나요? 뭐 있기는 한데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언론 보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이번에 그 박근혜 씨 옥중 서신을 놓고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DJ의 그 옥중 서신, 심지어 그 넬슨 만델라의 옥중 서신 뭐 이런 것까지 그럼 이제 들고 나와서 그 수준이 격상시켜서 예, 격상시켜서 지도자들의 옥중 서신 뭐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죠. 예.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뭐 좀 더 가면 뭐 그람시 옥중 수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제가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요 그 옥중 서신과 관련돼 네. 가지고 아,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전직 대통령까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의 한 축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정파를 뛰어넘은 국가 원로의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 고언을 했다면 주장의 울림이 더 크고 깊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쓴 사설의 일부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썼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 믿어지십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박근혜 씨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고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네. 보내드렸던 그 파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파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그때그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 화면 나가는 거 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 댓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쓴 거 아니죠? 이게 네. 올라왔습니다. 국가 원로다운 언행을이라는 그 사설이고요. 2009년 6월 13일에 그 당시에 김 전 대통령께서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 강연에서 행동하는 양심
그다음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러면서 이제 정말 필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국가 원로다운 언행을 해라. 그 국민 분열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제 그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요 기사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네.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기분 좋은 조선일보 기사입니까? 아, 기분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을까 생각하면 네. 기분이 좀 나아지는데요. 정권이 실정을 저지르면 선거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야권이 분열되어 있으면 민심의 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왜곡된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분열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앞서 그 DJ의 발언에 대해서 혼냈던 거에 비하면 그 너무나 대조적이죠. 네, 너무 대조적이고 그 분열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선일보를 20년 이상 이렇게 봐왔던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들도 탄핵에 일정하게 기여를 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하는 것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어떤 식으로 사설을 썼냐면 반문연대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메시지는 정확히 전해줍니다만 옥중 선거 개입 논란과 더불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렇게 그냥 그 걱정을 합니다. 요즘 동아일보는 그래도 조금씩 그래서 동아일보도 이렇게까지 쓰고 중앙일보가 이번에 가장 영리하게 저는 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설을 쓰지를 않고 개인 칼럼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무능한 집권 세력이 박근혜를 불러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능한 집권 세력이 박근혜를 불러냈다는 보수 패널들이 보수 패널들의 논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띄우지 않으면서 정부를 이제 비난하는 이런 논리를 편 거고 그러면서 박근혜 용단에 통합당은 자기 혁신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건 다른 칼럼에서 또 개인 칼럼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통합당의 자기 혁신이란 거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던 것인데 비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놓고 박근혜 씨에 대해서 그 노골적인 축혀 세우기를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해 봤는데 급한 겁니다. 조선일보도. 조선일보도 이 판에서는 정말 물러날 수 없고 이게 태극기 세력이든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다 뭉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구나 이들이. 그래서 좀 노골적이라도 박근혜의 메시지를 띄워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한마디만 하면 좀 이따 우리가 비례개혁 연합정당에 대한 조선일보 태도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그 사설 제목을 제가 살짝 빗대서 여기 얘기하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탄핵 초기에 빌미를 제공한 게 조선일보잖아요. 미르재단을 최초로 취재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의 언론이라면 저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주장해야만 저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설에 빗대서 얘기하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하고 이런 사설을 써라, 논평을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상한 현실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하나 넘어가 봐서 그 마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핫 이슈인데요. 이게 저는 끝자리가 2거든요. 예, 내일 아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 일하고 6번 이제 저희 진짜 마스크가 똑 떨어져 갖고 우리 애들 쓸 것도 없어서. 예. 두 개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마스크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몇 마스크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쓰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서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89세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문을 띵동 두드려서 안 나갔죠. 요새는 문을 잘 못 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노인네 총무님이세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들이라고 마스크 4개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에도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이게 사요. 그냥 들어가서.
자꾸 마스크가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일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레네요. 내일이고 저는 모레인데 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첫 마스크 빨아 쓰고 지금 종이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이 마스크 있잖아요. 그 뭐 KF94인가 뭐 그거를 한 이틀 쓴 다음에 그 소독약을 진탕 뿌려요. 그런 다음에 햇볕에 걸어놔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쓰면 괜찮대요. 그렇게 되면 그 종이 마스크는 그렇게 재생해서 쓰고 첫 마스크는 빨아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는 사지 않겠다 선언했어요. 저도 일주일씩 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출연을 하면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하고 그렇죠. 쓰면 묻으면 그 어디 다음날 못 쓰고 다니겠더라고요. 예. 마스크 있으세요? 저 원래 오늘 사는 날이거든요. 근데 안 간 거죠? 아니 안 간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제가 아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월요일이네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떠올랐고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연구소에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감염된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노모 걱정, 자기들 아이들 걱정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5부제를 실시해서 조금 진정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건 노약자들, 네. 그다음에 마스크를 꼭 쓰고 일해야 되는 직군들, 아이들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좀 더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장 물량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듣고 뜨끔했는데 있는 사람들부터 건강한 사람들부터는 면 마스크 잘 쓰고 네, 다니고 네. 그리고 마스크는 그러니까 마스크로 정말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 마스크 부분을 손으로 만져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하기 전에 소독약 다 바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절차까지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식이시라면 그냥 첫 마스크로 본인을 가려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렇죠.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팁이 또 있어요. 마스크 팁. 뭐가 있냐면 첫 마스크 안에다가 그 휴지 있잖아요. 고온 휴지. 거기에 네. 물을 살짝 묻혀서 첫 마스크 안에 대서 쓰시면 효과가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딱 하나는 정부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는 5부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일 생산 마스크 역량이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까지라고 합니다. 이거 세계 최대예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나와서 월 4300만 장 생산하겠다 그랬고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하루 생산량이 1000만 장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대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마스크 사용해야만 하는 인구가 4000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1400만을 생산해 봐야 2600만 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면 마스크 깨끗이 빨아서 쓰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노약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얼마 전에 왜 대구에서 확진된 어르신이 나와서 나 확진됐는데 마스크 사러 나왔다 그래갖고 그 기자가 찌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잘 찔렀어요. 그 기자는. 근데 그런 어른들이 나와서 줄 서는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공무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야, 이게 뭐 하여튼 말하자면 길도 끝도 없고 길도 네. 없어서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마스크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일단 기초 재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크게 포장이 KF 인증을 받은 것들은 개별 포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덕용 포장이 불가능한데 이게 약국에 나가는 이유는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이걸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국 조제실에서만 분할할 수 있도록 네. 지금 행정규칙을 바꿔놔서 약국에 부하가 걸리는 건데 차츰 또 새로운 대책들을 찾아내기를 좀 희망해 보고요. 지금 뭔가 보도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우리 언론을 알아야 바꾸는 거니까 예. 시민들의 불안감을 너무 이렇게 키우고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마스크 대란 프레임을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데 이럴 줄 모르고 중국에 퍼줬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넘어간 마스크가
얼마나 된다고 하루 생산량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하루 생산량도 안 되고. 그나마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10배로 갚아주고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그 6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며칠 안 된 얘기예요. 예, 엊그저께 우리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중국에 퍼주기를 했다. 이 말을 그냥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국 퍼주기, 중국의 뭐 이렇게 눈치 보기 이 프레임을 계속 마스크에도 뒤집어 씌우는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못 구하신 시민들은 중국에, 우리도 못 쓰는데 중국에 퍼줬다니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 구하기 어렵다는 그 기사와 함께 줄 서 있는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약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다른 약 때문에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약자가 마스크가 없다고 해도 불안해서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굉장히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보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어요. 근데 3월 7일자 그저께 연합뉴스에서 사진과 함께 뭘 보냈냐면, 뭘 실었냐면, 다음 주부터 더 어렵다니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을 또 실어요. 그러면 이때 이미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기사는 다음 주면 구하기 더 어렵다니까 더 한 장이라도 지금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을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여유 있게 대안을 찾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를 살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줄을 서야만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경향신문이었어요. 경향신문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일면에 다음 주면 마스크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일면 탑 보도를 내고 줄 서 있는 사진을 실는다든지 이런 보도를 해서, 아 이게 참 말로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요구하고 나눠 쓰자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 근데 이 와중에 그 줄에 황교안 대표가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생 체험을 한다고 거기 서셨죠. 예. 이건 체험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는 체험? 네, 그래서 마스크 나도 못 산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프레임은 저는 성공하기 어려운 프레임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구했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제가 요 문제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꼭 짚고 싶 넘어갈 문제 공고입니다. 그 마스크 유통을 지호영이라는 곳이 거의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표가 조선해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숙명여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성 CEO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매출이 뭐 어마어마해서 그 이 전국 유통이 가능한 규모라서 했는데 이분이 숙명여대를 나오셨어요. 약대를. 그랬는데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 라인이라서 여기가 이 마스크를 전부 다 떠맡아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나. 예. 숙명여대와 숙명여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숙명여대는 숙명여, 여자대학 재단이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숙명여고 여학 중고등학교는 명신재단이라고 재단조차 네,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둘이 고등학교가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그런데 이게 숙명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묶어갖고 김정숙 여사 라인으로 해서 지호영이 마스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가 하나 소문이 나 있고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잖아요. 이 대표하고 이 조선해라는 이분이 부부 사이다.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주변에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아 정말 징해요. 그래 그 어디서 유튜브가 김정숙 여사가 마스크 쓰고 있고 마스크 뿌리는 게 돌더니 그게 이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나온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건 물론이고 유통만 해도 벌금이 수천만 원 이하고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카톡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전달만 해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모르는 얘기만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네,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경찰이 이 가짜뉴스는 특별히 단속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사실 일부에서는 전시로 알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전시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진 이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네네.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언니가 숙명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하고 엄청 가깝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얘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제가 그 박사가 정말 열심히 분투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의료사회주의 논란과 더불어서 이거 뭐 퇴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러면서 뭐 김용익 사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 나라 근간을 책임지고 이 특히나 이 문제 최고 전문가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오다가 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 제가 받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전말은 김유진 이사가 자세히 얘기할 테고 저는 김용익 의원을 잘 알죠. 제가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 원칙이에요. 사단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일과 원칙 중심으로 처리해서 제가 약간의 융통성이 들어가는 제안을 했다고 엄청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익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이게 김용익 그 지금 그 국민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김용익 의원이 의사세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요. 이재갑 교수 그래서 이 얘기가 있길래 저는 사단해서 혹시 대학교 후배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고대 의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엘리트 카르텔에서 학교가 다른데 그런 사단으로 성립될 카르텔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 군데 있습니다. 검찰. 검찰은 학교. 사단에도 하다못해 육사끼리 모이는데 검찰은 그런 거 없어. 기수끼리. 거기는 기수와 이 선 라인, 자기 라인끼리 모이는데 어쨌든 그런 사단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논쟁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있을 수 없는 이념 공세를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의료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이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로부터 촉발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죠, 지금? 아니 뭐 복잡할 게 없고요. 중앙일보가 정말 이거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의료사회주의 김용익 사단으로 묶어서 그 이재갑 선생을 비롯해서 몇 분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그 방역에 실패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전제하고. 한 거고, 네. 주로 이제 출처는 의사협회장. 우리가 이제 그분을 뭐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익명의 취재원 뭐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말하자면 인용공세를 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기사 내용을 구구하게 보는 것보다는 왜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가 썼을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수구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정부를 흔들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가능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수구 보수 언론의 선동이 안 먹히는 이유 세 가지가 하나는 그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것을 성숙하게 활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문가 집단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감염병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중국 봉쇄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켼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네,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성숙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니까 수구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피커를 틀어막는 게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뭘까를 고민하다가 무리하게 지금 의료사회주의 사단 이런 식으로 몰아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구 보수 언론들의 의도를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그 틀어막고 이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선동이 통하도록 하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청와대 청원으로 놀러 왔더라고요. 마산의료원의 외과과장이라는 분이 최대협 의협 회장 및 이 간부진 사퇴 청원을 했는데 지금 참여자가 7만 4천 명을 넘겼어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 멀쩡한 전문의를 빨갱이로 몰아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국가 자문에서 배제시키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의협의 현 집행부가 그 작태가 모든 의사회원들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을 시키고 있으니까 중단하고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도 동참을 해주신 것을 봐도 좀 의협도 자기 본분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언론은 언론이야말로 잘 모르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리고 그 문재인 케어 반대의 기치의 중심에 있는 게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그 기득권 엘리트로서 의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정한 정치적 행동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까지 사단 운운하고 코로나19 대응 실패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의사협회 쪽 일부가 주장하는 게 중국 봉쇄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봉쇄론하고 마스크 대란론으로 사실 저는 이 언론도 그렇고 의사협회 일부도 그렇고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김용익 사단이라는 네이밍이 붙으면서 그분들은 말하자면 불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문단에 들어와 있던 그 전문가들이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네네. 그 중국 봉쇄 과정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봉쇄 이유라는 게 초기에 일시 봉쇄를 해달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그때까지는 원활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어서 숫자를 줄인다는 측면이었다라고 이재갑 교수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금도 중국 봉쇄론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난다. 이 얘기한 뒤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인들께서 분노하는 이유가, 저는 뭐 인용공세도 인용공세지만 가장 아마 화나셨을 대목이 그 비선 실세 뭐 이런 식으로 비선 자문단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순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와서 비선이라고 네. 하지만 이재갑 씨는 뭐 TV에 출처 나와서 방송도 하고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비선인지. 예, 그러니까요. 거예요?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고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아니, 꼭 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감염병이 걸렸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의료인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한테 비선실세 이런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마 의료인으로서는 색깔 공세보다 더 모욕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거치고 나서 언론들이 탄핵이니 비선실세니 이런 말을 정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네. 버릇이 생긴 것 같아서 예, 그 매우 불쾌하고요. 일종의 저는 그게 내재적 심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풀이 과정에서 우리 저기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의 한국은 왜는 무슨 한풀이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한국은 왜 뭐 노트북을 열며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과거에 메르스 때 어떤 기사를 썼냐면 메르스에서 배워야 할 것들, 메르스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그 걸 썼어요. 같은 전수진 기자가 2015년 6월 15일 날 썼다고. 박근혜 네. 정권 하에서 메르스가 벌어졌을 때 기사를 썼었다. 네, 메르스에게 예, 예.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네. 제목이. 근데 요지가 뭐냐면 이게 메르스 이후로 재채기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데, 요약하자면 네. 우리 모두가 모두를 못 믿고 미워하고 의심한다. 메르스보다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네. 무라는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독일 여성과 뭐 20세 연하의 뭐 모로코 남성과의 사랑 그 영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메르스를 놓고 당시의 대한민국이 불안의 철학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불안의 교화를 받아 화해하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불안의 철학은 얘기했는데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법, 째려보는 법, 메르스에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몽골 낙타만 만큼 우리는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런 내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썼는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19 사태를 놓고는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썼더군요. 이게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뒤 13시간 동안 그 외국 사람이 미국 시민인데요 그 마스크를 쓰고서 그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 기간 내내 미국의 모든 뉴스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톱이었대요. 어디서나 뭐 다 그랬대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본격 검토하기 전이라 그래도 자기는 다행이었다. 그래갖고 인터뷰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코로나 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순도 100%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 순도 100% 같아요. 예, 이렇게 양비론을 펴면서 살짝 코로나 이후가 더 무섭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종의 그 여야 양비론인 척 하면서 결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태도와 메르스 때 보도는 정말 너무 다르다. 기자가 사실관계의 중심을 놓지 않고 본인의 어떤 속내, 감정 이런 네. 것들을 놓고 기사를 쓰면 그렇게 참 주접스러운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되게 고품격 기사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고품격의 내용이 사실은 정파적이다. 예전에 그 기사가 같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일인데 또 예, 딱 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찾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에서 정파성도 문제지만 정파성보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첫 대목,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미국 시민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미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무슨 자학적인 행태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학적인 행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보수 언론들이 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다 극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외국의 시민들이 왜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처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 대응이 실패했다, 파탄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걸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다 파탄 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박근혜 정권 때 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여당이 공격했던 것들이 좌파 역사 교과서라고 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좌편향 교과서의 이유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친일의 역사와 독재의 역사를 기술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좌편향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했어요. 그 당시에 교과서들을. 그랬죠. 예. 진짜 설득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학사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일본 우익들. 그렇죠. 일본 우익들이 90년대에 아베가 한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2차 대전 일으키고 한국 침략하고 식민지배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패배주의고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교과서가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외면하고 친일과 독재를 부각한다. 근데 지금은 정작 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해외 매체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우리는 다 잘못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자학적인 태도인 것 같아서 네, 왜 이런 식의 그 행태를 보이는지 이거야말로 저는 그 정부에 따라서 나라에 대한 그 판단, 평가 이런 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을까? 사실은 이 글이 되게 무리해요. 네네. 네, 무리한데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뭐 이런 요지의 내용이 무리한 것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무리 언론이 흔들어도 긍정적인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코로나19가 신천지로 인하여 막 확산될 때 그게 아직 미처 코로나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 확산의 중심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잘한다가 한 40%대로 떨어졌고 그게 신천지의 무리한
그 행태, 거짓말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50%가 넘어요. 늘 이 말은 중도가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일보에 아까 소위 김용익 사단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비선자문단 이런 무리한 기사가 나오는 거면서 동시에 이런 사실 앞과 뒤가 좀 다른 저는 뭐가 창피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청정국가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코로나19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양비론을 썼다고 했잖아요. 코로나19의 모든 정파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긴 이유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본 거죠. 거기에 소위 좀 이해가 안 가는 자학적인 감성까지 예, 이제 동원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센징 어쩌고 조선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정부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보수 정부 들어서 다시 그런 얘기가 돌고 최근에는 다시 그런 어떤 식민사관에 입각한 자학적인 민족적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응하고 있는 거죠. 반아베로.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과거 친일로부터 친일의 뿌리를 든 기득권 일부 보수 수구 세력 엘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보수에도 그렇지 않은 엘리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흐름과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껴가는 이런 흐름. 거기에 이제 깨시민이 중심에 있는 거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친일 반일 논쟁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네요. 지금 자꾸. 예. 네.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진짜 그 뼛속 깊이 사대주의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선일보가 그저께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 중국과 문을 발빠르게 걸어 잠근 국가에서는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거의 가짜 뉴스 예, 수준인데 예. 여기 이제 예로 든 게 뭐 필리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은 감히 평가할 나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명백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걸어 잠궜는데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젓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태리. 미국은 감히 평가할 대상도 아니구나, 조선일보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내는 그 수많은 보도, 그 트럼프나 아베에 대한 비난성 보도들을 조선일보 안 보는 거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비례개혁 연합정당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사실 총선의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고 지금 댓글창은 이 문제 하나로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아, 네. 어제 정봉주 선언 의원 주도로 열린민주당이 창당을 했고 시민을 위하여도 이어서 그 창당을 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 이상 열린민주당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비례개혁정당 움직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 비례개혁정당의 큰 흐름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이게 하승수 변호사가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개혁정당이 있어요. 그 비례연합정당이죠. 그 정당에는 네 분의 공동대표가 계시고 고문이 한환상 총리 등이고 그 제안자에는 문성근 배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 흐름은 그러니까 녹색당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청년당이잖아요. 거기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사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흐름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과 모든 정당이 다 들어와라 이런 제안을 했고 공식적으로 초기 민주당의 논의를 촉발시킨 건 비례개혁정당이죠. 그거 가지고 네. 초기 논의를 촉발한 건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논의를 하고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시민을 위하여 이건 촛불 시민들이 개국본 중심으로 모여서 최백은 교수와 우희종 교수 두 분과 함께 만든 시민을 위하여 비례 전문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 최근에 한환상 총리께서 이 당에 같이 힘을 싣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환상 전 총리께서는 그 하승수 위원장이 주로 실무를 하고 있는 비례개혁정당하고
그다음에 최백은 우희종 교수가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비례 정당하고 요 두 정당에 같이 힘을 실겠다. 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보는 이 두 정당은 결국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정당을 들어오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두 정당은 같은 똑같습니다. 취지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요거 요 두 정당과 별개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론된 분들은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 하승수 위원장 정치 안 하겠다. 뭐 한한상 전 부총리가 할 리는 예,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최백은 우희종 교수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은 예. 안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정당은 본인들이 직접 출마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제 정당에게 열어놓고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 민주당은 당원 투표에 붙인 것으로 보아서는 네. 이걸 거부하진 않은 거죠. 네. 정의당은 지금까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례개혁정당, 그 시민사회와 녹색당이 같이 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들은 그냥 우리는 그런 비례개혁정당으로 가겠다. 연합정당으로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민을 위하여는 처음부터 들어오는 정당들끼리만 한다고 했으니 그것도 통하는 거죠. 두 가지의 차이가 네. 없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승적으로 어느 순간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 두 분이 하고 계신데 그 뜻은 다 똑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전횡을 막겠다 이런 것인데 그 정당은 정당의 틀을 갖추었고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큰 흐름이 형성되면 사실은 그 흐름에 거스르기가 힘든 게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자세로 저쪽에서 자꾸 반문 하잖아요. 의미도 없는. 우린 그러면 민주개혁 정당에선 반문 대 반새누리, 구새누리 그런 식으로 전선을 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보도 행태도 좀 같이 네. 소개해 주시죠. 이건 화면 띄워주시죠. 여기서도 역시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이 깨진 거 여러 번 지켜봤잖아요. 정의당 관련돼서 나오면 예, 한경호 예. 그 조중동 한경호 한결의 프레임이 경향도 입장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입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뜨는 속도가. 그래서 이게 여당의 비례연합정당 자가당착이자 국민 우롱이다. 이게 중앙일보고요. 뻔히 예상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띄워주시죠. 동아일보인데요. 네. 아, 동아일보 나왔습니다. 원칙도 명분도 저버린 야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 조선일보 띄워주십시오. 여당의 비례정당 꼼수 노대. 아 이거는 경향입니다. 네, 네, 경향신문이고 네, 조선일보. 네. 예, 조선일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권 비례정당 하겠다면 선거법 야합 사과와 백지화 선언부터 해라.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먼저 최순실 그 미르재단 그거 취재한 것부터 사과하고 탄핵을 촉발시킨 것도 사과하고 예, 그리고 박근혜가 제시한 연대 메시지를 환영하라. 이거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향신문 볼까요? 경향과 한겨레 띄워주십시오. 좀 아까 이게 약간 이게 전송 속도가 있나 봐요. 경향신문 여당의 비례정당 꼼수 노 전 대통령이 보면 뭐라 하겠는가? 왜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저걸 보고 하시는데 저걸 보고 저 속도입니다. 저게 맞는 속도. 저게 네, 그다음에 네. 한겨레신문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추진 누더기 된 선거법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례 연합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시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소위 진보 언론은 지금 정의당 입장으로 보입니다. 판단되기를. 그다음에 원래 보수 언론이야 뭐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수 언론이 반대하는 내용은 우리가 뭐
그 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러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보도를 했었나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요 그냥 사실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요 논조가 잘못된 선거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드 쳐주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 누구도 민주당이 비례개혁연합정당에 참여하라는 것을 우호적으로 보는 언론은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은 매우 원하고 있고 예, 원하고 괴리가 크네요. 네, 그래서 찾다가 제가 긍정적인 보도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국일보 김범수 논설위원회 글이 있더군요. 네, 김범수 논설위원회 글의 핵칼럼의 핵심은 보수 비례 정당으로 표심이 왜곡되고 있다. 이건 바로 잡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고 이상론을 고집하는 것은 대례 보수 야당을 돕는 꼴이다. 이건 정의당에 보내는 일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비례 정당에 대해서 대항하는 비례 연합 정당은 선거법 취지,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빨리 구성해라. 이게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일보 본래 또 입장은 이거 아닙니다. 반대 입장이에요. 예. 깜짝 놀랄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만 조금만 더 나가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중도표가 이탈한다. 수도권에서 표가 이탈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에게 권순정 리얼미터 그 본부장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전 본부장이죠? 네, 지금 아니고 전 네. 본부장이 내용이 개혁진보 비례연합 창당 시 중도 이탈 우려에 대하여 라는 페북글을 썼는데요. 전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게 중도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선거 때마다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중도를 놓고 선거 때가 되면 중도를 찾아가잖아요. 그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집토끼 산토끼론 때문에.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 네. 이게 선거 결과를 보면 늘 중도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표 안 찍을 사람은 안 찍고 사실 내심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선거는 양극화돼서 진영으로 간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경험상 그게 틀렸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정말 아무 결정도 안 한 분들은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네. 투표장까지 나올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참 이게 또 투표율 자체도 이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은 투표 참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코어 지지자를 누가 더 잘 누가 모으느냐. 더 많이 끌어내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도의 표심을 왜곡해서 중도표가 이탈한다.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고 이건 아주 정치 인사들 얘기예요. 고관여층들만 네. 알고 있지 나머지는 잘 관심이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몇 명을 인터뷰해봤어요. 진짜 정치에 관심 없는. 일단 관심 없으세요. 그게 뭔데?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 미래한국당이 생겼는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만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실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의 태도이더라. 그런데 이것을 정치 인사들 시각에서 해석을 하니 자꾸 중도표가 이탈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코너 예, 2주일의 콘텐츠 소개 우리 김유진 이사님께서 제가 책을 네.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제가 이 책은 다음에 소개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그 마지막 시간을 지금 그 비례연합정당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왜냐면 저는 사실 이거 말 안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 하시는 눈빛이시길래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네. 제가 사실 민원연 이사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시민단체에 직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 못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떨어진 입장이어서 발언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치 인싸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인싸의 시각에서 보시면 곤란하다. 근데 저는 지금 수구 보수 언론들의 이중적 행태는 뭐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민주당이 그 말하자면 비례당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때부터 꼼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형태로 그 비례용 정당을 만들더라도 욕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그냥 상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수해야 될 상수인 거고 그다음에 진보 매체들이라고 하는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 신문 이것도 예상대로입니다. 이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매체들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도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민사회에서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비례 정당에 대해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같이 꼼수라고 비판하는 거 여기서 안 벗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상수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정치 인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의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구 보수 정당에는 표를 주고 싶지 않지만 정치에는 그렇게 그 고관여 되지 않은 평범한 중도 내지는 중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선거법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그 비례 의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당원들이나 그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촛불 시민들처럼 이대로 선거 치르면 비례 의석을 다 뺏기게 생겼다라는 위기감을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시민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선거를 치렀을 때 어떤 식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주변에 그 정치 인사들 외의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리가 4.15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정치에 막 관심 있게 보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꼼수에 꼼수로 대항하는 게 옳지 않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 듣도록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라. 이런 말씀 저는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졌지만 잘 싸웠다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네. 결과가 너무 참담해서 라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이 비례 정당 논의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흐름대로 놔두더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네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오늘도 1시간 8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지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밌었을 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댓글은 또 다른 얘기로 지금 불붙어 있어서 방송 보시는 분하고 댓글 보시는 분하고 다른 방송을 보시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같이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두 번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예고편 하나 하겠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 내일은 주광덕 의원 아시죠? 예.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주광덕 의원에게 등장하자마자 0.6% 차이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온 이번 선거의 돌풍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우리 든든한 뒷배경으로 최민희 의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구나. 예, 그렇군요. 든든한 인터뷰어가 되주실 최민희 의원과 함께 진흙 속의 진주 김용민 후보 내일 오후 2시 예고편 말씀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언론 알아야 바꾼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